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? 저는 이제 엔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때는 그 어떤 신규 어떤 그 아티스트나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의 컴백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네. 뭐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예상보다도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영업이 높게 나왔던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2분기 그 엔터 4사의 합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,413억을 기록하면서 뭐 작년 대비다 87%까지 늘어난 모습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그 음원 음반 그리고 이 오프라인 어떤 콘서트보다도 이 MD라고 해서 직접 IP 쪽에서의 재산권으로 이용한 이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엔터 업체들의 뭐 실적을 봤을 때도 뭐 음원 음반이나 이 부분이 뭐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한다면 MD 쪽에서의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추정치도 증권사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음 달에도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뭐 본다고 하더라도 MD 쪽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구독자 수나 그리고 이 자회사 쪽에서의 신규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지금 그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왔을 때 엔터 업체들이 어떤 신사업에 진출할지 부분은 또 유념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그렇다면 엔터주에서 꽤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요즘에 또 뭐 뉴진스가 있는 하이브도 있을 테고 블랙핑크 컴백을 하니까는 뭐 YG도 있을 테고 소녀시대도 컴백해서 SM도 네네. 있을 텐데 이성훈 차장님께서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? 저는 이제 JYP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엔터 업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블랙핑크의 그 유튜브 1억 뷰도 봤지만은 약간의 좀 그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대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 부분이 해소가 되진 않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원 음반에 대한 그런 실적이 가시화가 많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업에 충실한 게 바로 이제 JYP 엔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트와이스나 뭐 니즈 여러 그룹들 같은 경우가 뭐 이 신규 앨범이 늦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던 게 바로 JYP 엔터의 아티스트의 그 운영 방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가 어떤 본업에 충실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엔터 사자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2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니즈나 뭐 트와이스 여러 그 걸그룹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그 구보, 그러니까 신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보 대비해서 거의 5배나 6배 정도의 판매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추정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고요. 지금 현재 뭐 MD 상품에 대한 부분은 약간 비중은 다른 엔터 업체들보다는 낮게 지금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쪽 MD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2분기 본다고 하더라도 200% 이상까지 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MD 쪽에서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좋게 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트와이스는 언제 컴백하나요?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본다고 뭐 다음 달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을 조금 높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JYP 엔터 하면은 트와이스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뭐 글쎄요. 근데 어떻게 본다고 네. 하더라도 그 블랙핑크의 효과를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인해서 이제 그 YG 엔터의 주가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걸그룹의 컴백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접근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된다 판단되고 있고요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트와이스의 컴백 이후에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 이런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어떻게 잡히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그럼 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?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4,000원까지 잡고
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짧게 한 10% 정도로 해서 6만 7천 원, 손절가는 5만 4천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엔터주는 너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지 말고 그 이후에 뭐 콘서트와 같은 여러 가지 좀 매출이 잡히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. 지금까지 이성우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